아, 잘 들리시나요? 예, 각종 건축 구조의 특성. 자, 2021년 1월 31일 5시 29분입니다. 자, 기초의 정의입니다. 기초. 기초가 뭘까요? 기초. 땅이면 땅을 파겠죠. 여기에 뭘 할까요? 그렇죠. 흙이니까. 잡석을 다집니다. 이걸 지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독립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단면 도니까 줄 기초가 될수 있어요. 온통 다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력 또는 건축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굳은 지방까지, 이 지방까지 정착 위해 건축물의 최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기초의 종류입니다. 온통 기초, 온 바닥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 바닥이 전부 다 기초를 깔았다. 지반이 약할 때 하중이 매우 굳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 하부를 기초판으로 만듭니다. 건축 재실이 지하실이 있나? 자율 콘크리트 구조의 주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기초. 이거 왜 나는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었나? 필요 없습니다. 독립 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가 하나 있는가? 하나의 기초판으로 한다. 복합은? 아, 틀렸네. 직접 기초가 아니고 줄 기초가 있습니다. 이 벽을 평면 도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벽 따라 기초가 다 이루어진 거 줄기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족 중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온통 기초는 여기가 지하실이라면 이 바닥을 다 온통 기초 또는 매트 기초로 합니다. 복합 기초는 한 개의 기초 안에 두개 이상의 기둥, 즉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 부분에 기초판이 있는 겁니다. 연속 기초, 줄기초, 연속 기초, 줄기초, 조적벽입니다. 조직식 또는 콘크리트. 일렬로 된 기둥 연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유, 선생님 설명 잘합니다. 자, 지내력 시험입니다. 보지 마세요. 자, 분홍 치마의 원인입니다. 하부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반의 구조가 서로 이질 지반일 경우, 부동 치마, 건물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경우일 경우, 지반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건축물이 너무 길거나 경사지 또는 축대에 있는 경우, 건축물이 서로 다른 지층에 갈수 있을 경우, 또는 일부러 증축할 경우, 지하수위가 일부 공개될 수 있고 지반을 메운 기초일 경우.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 뭐예요? 물이 박혔다는 겁니다. 밑에 터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동심화 동시에 치마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치마입니다. 뭐다? 피사의 사탑.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기울어져 있죠. 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연약 지반에 대한 대책입니다. 상부 구조의 대책, 하부 구조의 대책.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부동심화 시험 100% 나옵니다.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건물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경량화. 평면의 길이를 짧게 한다. 건물의 강성을 높인다.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 건축물의 중량을 잘 배분한다.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한다. 하부 구조는 온통 기출을 위해서 지하실을 설치한다. 왜 같이 떨어지라고? 지붕보를 이용하여 무슨 지붕보 병신? 기초보. 보. 기초와 기초. 이걸 보라고 합니다. 무슨 보? 기초, 보. 그냥 보는 이게 기둥일 경우에는 그냥 보라고 하죠. 마치 할 말도 써야 한다. 뭐예요? 땅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깊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뚝을 이런 식으로 박습니다. 땅 끝까지 안 갔죠. 하지만 이 힘은 밑으로 가지만 주변의 흙은 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버티는 말찰 말뚝입니다. 경질 집안에, 단단한 집안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각 구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둥, 컬럼. 높이가 최소 단면의 지수의 3배. 즉, 이 높이가, 기둥이라는 건이 높이가 H, 아니, 그냥 최소 단면의 지수. 이걸 HPT라고 합시다. 이 H는, 어때? 3D 이상. 쉽죠? 보나 돌이 바닥판 같은 가로재. 자, 가로재의 해준을 봐서 기초에 전달하는 수직재이다. 월, 개새끼입니다. 병입니다.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지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지를 말합니다. 보, 빔 또는 커더. 이거는 큰 보와 커더는 작은 보입니다. 건물 혹은 구조물의 형태 부분을 구사하는 수평 부지로 작은 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작은 보를 빔. 큰 보를 커다. 이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자 기둥이죠. 이렇게 돼 있다 싶습니다. 작은 보 이겁니다. 자, 큰 보는 이걸 큰 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거야. 기둥과 기둥. 하지만 작은 보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여러분. 보와 보 사이를 연결하는 거. 빔입니다. 작은 보의 보와 큰 보와 작은 보의 차이입니다. 플로어, 바닥입니다. 슬래브. 그냥 바닥이에요. 뭐 있어요? 지붕, 루프. 그냥 지붕이에요. 계단, 걷는 거. 어려운 거 없죠? 하중, 고정 하중. 고정 하중이 뭐냐? 그냥 있는 거예요. 건물의 자중입니다. 정하중. 적재 하중. 사람이나 가구 차량 등에 의해서 이동하는 하중. 그러니까 고정은 고정된 거, 적재는 이동한다. 고정한다. 적설, 눈 오면 안 되죠. 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무거워져서 무너지겠죠. 풍화중, 건물의 외벽 또는 지붕에 미치는 바람의 압력입니다. 자, 작용 방향에 따라서 연직, 밑으로 온 거, 수평, 옆으로. 연직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수평은 풍, 지진력, 토압. 풍, 옆으로 되죠. 지진력, 옆으로 오죠. 토압, 옆으로 오죠. 수압, 물, 옆으로 오죠. 뭐가 어렵노? 없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삽시다.
남한테 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 선생님은 할수 있습니다. 왜? 안병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그냥 건축물의 최하 부에 있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 온통. 온통 단다. 직접 필요 없다 이거잖아. 독립.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복합. 기둥 두 개에 한 판에 기초에 있는 거. 줄기초. 벽 따라 기초를 치는 거. 정화조. 실비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틀려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부동치마의 원인. 피사의 사탑. 땅이 서로 다를 경우. 이 그림 체크해 놓으세요. 연약 지반의 대체, 즉 부동 치마의 대체입니다. 각 구조별 설명입니다. 기둥, 벽, 보, 기둥, 컬럼, 최소 높이는 최대 단면의 3배 이상. 기초에 전달하는 수직체. 벽. 그냥 벽, 보, 빔은 작은 보, 걷어 큰 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거, 작은 보가 걷어, 알겠죠? 바닥, 바닥, 플로어, 지붕, 루프, 계단, 스테어스, 가중, 고정한다, 건물 자중, 정화중, 적재하중, 사람이나 가구, 차량 등의 중량으로서 동화중, 적세라중, 눈화중, 풍화중, 지붕 위치 봐라. 뭐가 어렵노, 씨. 진정방에 따라 연직하중,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세라중, 수평하중, 풍화중, 지진역, 도합, 수압.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각종 구조물의 특성입니다. 2021년 1월 31일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